왜 걸쭉해? 발효시킨 우유 같은데? 약간 신맛이 나는 게. 어, it's for cup? Yeah. Oh, thank you, bro. It's Korean, so... Seoul, wow. Yeah. Look, it's one of my friends was from Seoul. Oh, really? You know this language, yeah? Yeah, yeah. Thank you. You're welcome. 아싸, 비그쳤다. 다행히 우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비가 그쳤습니다. 바로 가는 버스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서 버스를 타면 되는데 지금 대중교통 카드가 없어서 지하철역 가면 교통카드를 살 수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온도가 한 5도? 6도?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면서 단련이 되었나? 이 정도 추위는 이제 별로 추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7번. 여기가 붉은 광장이야? 여기가 관광지니까 사진 찍는 사람들이 꽤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뭐 자석이나 배지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젠틀하게 강매하지도 않고 약간 그런 게 맥도날드 있는데 저거 저 그거 테트리스 성당. 아 저기구나. 사람들이 많이 없네? 저 유명한 거 맞나? 이거 뭐하러 공무원청 오가네? 뭐 시청 이런 건가? 완전 예쁜데? 아 이게 붉은 광장이구나. 어 예쁘다.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테트리스 승전보다는 작은 것 같아요. 이 벽이 다 붉은색이라서 붉은 광장인가 봅니다. 검색해보니까 이게 레니의 묘가 맞습니다. 이럴 때 역사 공부를 안 했는 게 후회가 된다니까. 이게 군백화점인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좀 많이 흐리네. 브라디보스톡에서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남아시아 사람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와 밤되면 예쁘겠는데? 지난번에 러시아 사람인 가이드한테 물었는데 영화관에서도 영화가 자막 없이 러시아어 더빙으로 나온대요. 뭐 러시아어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건지 맥도날드도 이렇게 러시아어로 맥도날드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요.
영어 없나 영어? Can I order Big Mac combo? Mac combo? Big Mac? Yeah, Big Mac combo. Mac Mac combo. Yeah. For zero? Yeah, just go. For. Is this? Here, yeah. So it's just test. Thank you. It's just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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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백을 이제 이런 넣어 주나 있어? 한잔 하러 갑시다. 걔를 풀면 어떡해. 이게 뭐야? 크다. 귀여워. 여기가 파라는 거구나. 2층에는 책밖에 없네요. 뭐 기념품 같은 거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교보문고 같은 느낌인데 많이 작아요. 예쁘다. 컵을 깼어요.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지금 이거 원래 250인데 150으로 할인하는 건데 그냥 핑크로 하겠습니다. 남자는 핑크죠. 하이. Скидки есть, дисконтная социальная карта, студенческий билет. 저 길 건너편에 저기 한번 가려고요. 맛있어 보인다.
Do you have sasoli? Sasoli? Do you have? You can say, I ordered. After 9 months, it's from here. Okay, thank you. Thank you. Enjoy your meal. Good day, Mr. Thank you. Have a good day.이렇게 샤슬리, 한 메뉴, 콜드 메뉴가 두 개를 제가 덜어왔어요. 그 된장이랑 음료는 따로. 4가지였는데 전 닭으로 했습니다. 치킨. 한국인 입맛이 맞는데. 여기가 아르바트 여기인가? 어? 마트로시카다. 귀여워. 얘가 제일 귀엽다. 판타스에게 나오는 여자. 와, 3개에 2,000원이라고? 엄청 싸네 여기네. 아, 나이키도 막 이거 러시아어로 적어놨어. 진짜 많이 따뜻하네 여기는. 라카 냄새가 너무 나. 밤을 배경으로도 성 바실리 성당. 밤의 분위기랑 낮의 분위기는 확실하게 다르니까. 분백화점이 이렇게 불켜지구나. 일부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려고 과하게 꾸민 불빛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레닌의 묘가 하노이 호치민에 있는 그 호치민 묘랑 생긴 게 되게 닮았네요. 거기도 약간 이런 식으로 짓지 않았나? 확실히 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네요. 분백화점 이거 몇 시까지 하지? 스카바에 있는 백화점은 되게 예쁘네. 분백화점 예쁘고 다 좋은데 하나 아쉬운 점이, 내려가는 거는 무조건 계단밖에 없어요. 계속 올라가게 하더니 내려가는 건 없어.